안녕하십니까. 자연의학 수면 전문가 청풍소장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뉴스가 있어서 한번 그 뉴스를 한번 분석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연합뉴스 한성관 기자가 쓴 코골이의 원인은 혀에 낀 지방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야 이거 황당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일단 뉴스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를 골고 자면서 자주 호흡이 끊기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은 혀에 낀 지방 때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혀에 지방이 많이 껴 혀의 부피가 늘어나는 것이 코골이의 원인임을 보여주는 결과를 발표했다. 혀에 지방이 낀다는 거를 처음 들었어요. 과연 혀에 지방이 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물음을 가져봤습니다. 이 우리 혀는 근육 덩어리고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지방이 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지방이라고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혀가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평상시보다 혀가 커졌다고 하는 느낌, 즉 붓는 거죠. 혀가 붓는 거는 심장이 부으면, 심장이 부담이 느껴지면 혀도 부피가 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빨 자국이 평소보다 좀 더 진하게 깊게 찍혀 있다면 바로 혀의 부피가 좀 커졌다고 할 수 있겠죠. 혀의 부피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기도를 막는 이제 확률이 높아지겠죠. 코골이는 흔히 비만이 원인이고 체중을 줄이면 코골이도 완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혀에 낀 지방이 원인일 수 있음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혀가 코골이의 원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누차 강조하는 얘기인데요. 혀가 기도를 막는 현상은 혀가 커지는 것도 원인이지만 태생적으로 혀가 큰 사람이 있습니다. 혀가 두꺼운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코골이 무호흡이 심해지는 경우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단지 혀에 살이 쪄서 그렇냐? 그거보다는 혀의 근육이 약해지면서 더 심해지는 현상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혀가 단독으로 기도를 막는 일은 별로 없어요. 혀가 아래턱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턱이 처지면서 혀도 같이 처지고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서 뒤로 밀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중력에 의해서 혀에 지방이 끼어서 기도가 막힌다고 하는 설정은 상당히 재미있고 일반인이 생각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써진 것 같은데요. 혀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인데 단순히 혀에 지방이 끼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 같은 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체질량 지수 BMI가 30 이상으로 비만에 해당하면서 경증 내지 중증 OSA가 있는 67명이 연구 대상이었다. 이들은 6개월 사이에 다이어트 또는 체중 감량 수술을 통해 체중을 10% 줄였다. 그러자 OSA 성적이 평균 31%가 호전되었다. 혀에 축적된 지방량 감소가 OSA 증상 완화에 가장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멘트를 하자면요. 많은 사람들이 살이 쪄서 코를 곤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살이 찌지 않은 사람도 코를 많이 골고 무흡도 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하게 이건 살과 연관성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연구팀은 비만하지 않으면서 혀에 지방이 많은 사람도 OSA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혀에 지방이 많은 사람을 찾는다기보다 비만하지 않은데 코골이 무호흡이 심한 사람 중에서 혀가 어떤 원인이 되는지, 즉 혀의 사이즈, 두께, 길이, 탄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연구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